안녕하세요. 효광초등학교 학생회장 김태범입니다. 효광초 학생들이 뽑은 의제는 학교 주변 쓰레기 관리하기입니다. 우리 마을의 쓰레기 불법 투기 때문에 마을 주민과 학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마을 청소를 더 자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집 앞은 우리가 치우고 치워지지 않는 쓰레기는 주민이 직접 청소 봉사를 하며 마을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효광초 후문에 쓰레기 놓는 위치를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. 학교 후문 근처에서 항상 쓰레기가 모아져 있어 등하교할 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. 내가 내놓는 쓰레기는 내 집 앞에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이 위치를 바꿔서 깨끗한 등하굣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